마을 사람들은 익숙한지 빗속에서도 계속 경기 중이다. 우성과 근슬은 강한 빗줄기를 피해 지붕 밑을 찾아들고. 아, 얘는 우리 게 끄다니까. 빗물에 우성은 아예 땀을 씻고 근슬은 밀린 양말 빨래까지 시작한다. 하지만 마을에선 이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식수로 사용한다고.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위한 환영 선물을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빠 까빠르. 바로 야자수 잎으로 만든 왕관이다. 마을에 찾아온 손님이 모두들 반가운 모양.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두 남자가 어색한 듯 주위를 서성거리기만 한다.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시켜버려 우성이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버린데. 뭔 말인데? 이름 뭐고? 이준이. 시아빠 남아한다. 다행히 한 아이가 너비라. 먼저 마음을 열고 맞잖아. 이름을 알려준다. 애는 너비라. 너비라. 우성. 싸이야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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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라 우성.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근수가 그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싸이야 남아. 엄마? 싸이야 남아. 싸이야 남아. 우성. 싸이 남아 오빠. 너비라. 오빠. 한 불러봐. 세 오빠. 오빠. 안 먹히네. 한 분이야 나오시는 아이인데 오빠. 사랑해요 오빠. 근수 씨,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겠어요? 우선은 이참에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려 장난을 쳐보는데. 어 이거 뭔데 이거? 노력 덕분인지 아이들이 하나 둘씩 우성이 곁으로 모이든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마을엔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탓에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밥을 먹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손 씻기. 인도도 아니더군. 이 마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게 관습이라고 한다. 인도에서의 경험도 있겠다. 우성과 근슬은 익숙한 듯 손으로 밥을 먹는데. 유독 반찬 하나가 두 사람의 혀를 자극한다. 아주 제대로 매운맛을 본 모양이다. 와, 문양이 왜 맵노? 아, 나 지금 맵대. 오. 매운맛의 정체는 바로 쌈발이라는 이 마을 특유의 새우젓갈. 그런데 저녁을 먹는 아이들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사실 까방마을은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아이들도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따로 식사를 한다고. 친구들 미안해대. 먼저 먹어가지고. 미안해 친구들아. 먼저 먹었겠죠? 어? 소리. 미안했어요. 빨리 먹게. 아 손님들 있으면 그래 우리도 올잖아. 손님 오면 손님 접대하고 나면 이제 우리 식사 오랬다 아이가 손님 초대. 또마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은 우성과 근수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마을에서 먹는 첫 식사인 만큼 배가 많이 고팠던 두 남자. 잘 먹는 우성에 비해 어째 근수의 밥 먹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다. 아무래도 매운 반찬들이 입에 영 맞질 않는 모양이다. 와, 형님. 먹었네. 줄어든 시간이. 그 사이 적장님이 먼저 식사를 마치셨는데. 식사를 마칠 때는 처음처럼 손을 씻고 마지막으로 입까지 닦는 것이라고 몸서 10원까지 보여주신다. 마무리는요 손이 아니다. 입을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점심시간에 맞춰 공사장 바로 앞집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100년 손님 사위도 아니건만 귀한 시한때까지 잡아가며 두 사람을 반겨준다. 여자아이들이 부엌에서 닭 손질부터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면서 두 남자는 주인 아저씨와 마주 앉았다. 우성과 근수를 보자 자식들 생각이 나는지 아저씨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보는데. 아달라기 또 났어?
만 일곱의 나이에 자녀가 무려 11명. 손자까지 합하면 모두 20명이 훨씬 넘어 그 이름도 다 외울 수 없을 지경이라고. 26? 너보다 동생이란 말이야. 그때 일하러 나갔던 27의 큰아들이 나타나는데 벌써 자식이 5명이라고 한다. 자식이 5? 네. 나는 내가 형인데. 형 몇 년생? 아무것도 없잖아. 7구 아이가? 아니다. 우신 나이는 바뀌지 말자. 7구 맞아? 형제도 많고 또래의 사촌도 많은 덕분에 옛날 우리 대가족처럼 형이 막내를 키우고 삼촌이 조카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키우고 커나간다고 한다. 와, 시다. 닭이 거의 다 익을 무렵 마을 청년들이 모두 이 집으로 모이고 집안에는 닭 두 마리로 잔치 아닌 잔치가 열렸다. 두 남자 덕분에 말아이들도 오랜만에 고기를 맛보는데 자연 그대로에서 키운 닭이라 그런지 쫄깃쫄깃한 게 아주 별미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라 그런지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나와서 구경을 해보는데 어젯밤 아이들과 함께 놀던 것처럼 돌고 돌고 또 돌고 있다. 두 남자도 흥겨운 리듬에 푹 빠진 눈치인데 근수는 대나무 리듬에 몸을 맡기고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니건만 아이들은 우성의 행동을 전부 따라하며 세방의식에 참가한다. 그 옛날 병원이 없던 시절엔 이렇게 아픈 사람을 가운데 눕혀놓고 치료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데 안에 그 독을 지금 빼가지고 날려줘. 나무 안에다가 날려줘. 나쁜 기운을 몸에서 빼내는 의식을 하고 나면 아픈 이가 몸을 일으켜 함께 춤을 추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식이 마무리된다고. 이번엔 사냥 도구인 솜빗을 보여주며 직접 사냥 시범까지 보여주겠다고 한다. 아이가 방금 전에 딴 야자 열매는 어느새 관역이 됐는데 솜빗은 사냥 도구로 독을 바른 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 침을 입으로 불어 동물을 맞추는 게 까방 마을의 전통적인 사냥 방식이라고 한다. 단 한 번에 목구멍을 맞추는 것을 보고 우성이 꽤나 놀란 모양인데 독침은 야자 열매의 정중앙에 꽂혔다. 침을 빼자 야자 수액이 본수의 물줄기 마냥 먹기 좋게 흘러나오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입을 댄 근처. 그런데 침에는 독이 발라져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얼른 야자 액으로 입부터 헹구는 근수.